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제가 최근에 팍스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팍스뉴스 샨 헤너티가 나와가지고요. 이번 선거는 딥스테이트 대 아메리카다. 이번 선거는 딥스테이트 대 아메리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언론에서 딥스테이트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엔 한 작년부터 이 딥스테이트란 말을 미국 언론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팍스뉴스에서 자 이번 선거는 딥스테이트 대 아메리카다. 딥스테이트 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The Swamp. 늪에 사는 그 늪의 물을 빼야 된다. 워싱턴의 늪의 물을 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피바다 발언. 난리를 쳤죠?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안 되면 미국 피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다. 완전 거짓말이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죠? 중국이 관세 피하려고 멕시코 통해서 엄청난 자동차를 미국에다가 수출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가 거의 피바다. 그리고 블러드베스에는 경제적 파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치 정치적으로 내가 대통령 안 되면 미국을 피바다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너네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람들 속이지 마라. 이렇게 계속 올렸죠. 그래서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freak out over Trump's bloodbath remark. 피바다 사건. 이거는요. 미디어가 진짜 부끄러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미디어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육성으로 동영상을 딱 보면 이 피바다가 그 피바다가 아닌가를 너무 확실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사기친 거 금방 알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들이 지금 fading away in relevance 있듯이 그들이 진실을 알리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사람들에게 what's going on,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속이고 있다. 매스미디어 너네들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바이든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박빙이네 뭐네 소리가 나올 때 저는 박빙이라고 아닌데 또 얘들 살살 장난치면서 부정 선거 준비하나 이 생각 들거든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실제 여론은 자 보세요. 트럼프 51, 개빈 뉴슘을 붙여도 34, 미셸 오바마를 붙여도 43, 바이든에 대해서도 엄청 이기고 있어요. 트럼프 49, 바이든 41, 애리조나 다 이기고 있고 네바다 다 이기고 있고 조지아 다 이기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조차도 47대 43으로 이기고 있고 경합주 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패닉 상태가 된 거죠. 민주당 패닉 상태 된 거예요. 자,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싸움이다. 팍스의 샨 헤너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 바이든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상한 철군을 해가지고, 탈레반을 최신 무기로 무장시켜주고,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새로운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전쟁부터 멈춘다. 멈추겠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게 하겠다.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조 바이든의 아메리카. 이상하게 여장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세뇌시키고, 불법 입국자들은 물밀듯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 불법 입국자 때문에 이 조지아 대학에 다니던 레이큰 라일리 여대생 죽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싸움이다. 조지 소로스도 70년대 그 얘기했죠. 나는 미국을 증오한다. 미국을 망가뜨리겠다. 그리고 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 법의 집행만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했죠. 최근에 마이크 펜스 전 대통령이 I will not endorse Trump. 나는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뉴스맥스에서 그렉 켈리 같은 앵커는 이렇게 얘기해요. 펜스 너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꼴이 된 거야. 그때 부통령이 선거 인준하는 것만 하지 않고 각 주로 선거 결과를 돌려보냈으면, 특히 스윙 스테이트로 선거 결과 돌려보냈으면 미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펜스가 나는 대통령으로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다.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셸렌버그, 이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요. 그동안 트위터에서 어떤 짓을 했던가 이런 거 다 공개한 사람이죠. 박스뉴스에 나와가지고요. 미디어가 또다시 엔타이 트럼프 확스, 반 트럼프, 트럼프 혐오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싸움이다. 박스뉴스에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박스뉴스에서 규정을 하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다. 라는 거죠. 트럼프도 나와서, 자, 언론은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점잖게 말한 거죠. 점잖게 말했는데, 마이클 셸렌버그 같은 언론인은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언론은 사기를 치고 있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NBC 뉴스 보면요. Behind the scene. 커튼 뒤에서 바이든은 지금 재선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재선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anxious and angry.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요. 여기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 흑인 유권자들,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여론조사 해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샨 햄스가 desperate Democrats. 지금 민주당 절박하다. 그들은 지고 있기 때문에 패닉 멘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democratic disinformation. 그래서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다. Another day, another hoax. 매일매일 다른 거짓말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도 뭐 블러드베스, 피바다 발언 크게 다뤘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난리 났었죠. 피바다 발언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보수 성향의 매체들, 팍스라든지 뉴스맥스에서는 이거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싸움이다.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란 말을 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고요. 자,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반 트럼프 혐오 정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법을 이용해서 뉴욕주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부동산 압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 바이든 측 민주당에서 멘붕, 패닉이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바이든 지고 있으니까요. 오바마가 바이든을 두 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왜?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프라이빗하게 만났답니다. 공식적으로 만난 거 아니고 최근에 두 번이나 만났다. 팍스에서 이런 보도하더라고요. 닉슨은 사실 뭐 하야 한다고 제대로 된 연설조차 하지 않고 내려가 버렸죠. 그런데 그가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면서 1983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미디어가 갖고 있다. 미디어가 언리미티드 파워를 갖고 있다. 자신의 사건을 떠나서 미디어가 너무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지금 지고 있는데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박스뉴스였어요.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